안녕하세요.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좋은 차, 가성비 좋은 차만 추천하고 있는 1년 보증업체 구문추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좀 특별하죠. 바로, 500에서 1000만원대 가성비 좋은 차만 제가 한번 추천을 해 드릴게요. 대략 저희 매장에 오시면 엄청난 매물이 있습니다. 대략 한 7,384대. 와, 정말 대단하죠. 이 엄청난 매물 중에서 다볼순 없고, 오늘은 제가 이 중에서 괜찮은 차량만 골라서 추천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기아차 먼저 봐볼게요. 기아차 중에서 괜찮은 차량들. 새로 들어온 차량 위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오래된 묶인 차들은 절대 사지 마세요. 그만큼 상태가 안 좋은 차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차량. 지금부터 새로 들어온 차량 중에서 좋은 차만 골라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추천 매물입니다. 첫 번째 추천 매물, 모아비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추천보다는 일단은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가져온 차량인데요.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모아비, 650만원 KV300, 최고급형 모델. 자, 11년식이고, 21만 7천키로죠. 성능 점검 봐볼게요. 성능 점검, 대충 실내는 아직 지금 현재 상품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요. 좋아요. 하지만 미세뉴유가 하나, 둘, 아, 두 개가 찍혀 있고요. 아, 참고로 미세뉴유 두개 찍혀 있으면 저는 일단 추천 안 드립니다. 그만큼 경정비 할게 많기 때문에 어, 미세뉴유 두개 있는 차량은 추천 안 드릴게요. 그리고 사고도 조금 있군요. 앞뒤로. 이 차량. 이런 어, 차량은 추천 안 드릴게요. 골라내겠습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500만원에서 1 0만원대 500에서 1000만원대 중에서 괜찮은 차량만 골라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모델은 이 차량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K5 모델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하얀색 바디라서 아주 예쁩니다. 스포일러까지 장착되었고, 그리고 위쪽 루프에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장착되었어요. 아무래도 연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이브리드 구매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가격도 정말 싸죠. 530만원. 성능 점검 먼저 볼게요. 일단 성능 점검이 합격해야겠죠. 18만 8천 k m 그리고 렌트 력 없고요. 와이 차량 그래도 완전 무사고 차량이네요. 완전 무사고 그리고 미세누유도 와 없네요. 없어요. 좋아요. 자 이렇게 미세누유 없고 그리고 사고도 없다면 당연히 사야겠죠. 자 이런 차량은 사는 게 좋습니다. 이런 차량은 추천드릴게요. 이 차량 은 어제 매입한 차량입니다. 참고로 타이어 트레드 대략 70% 정도 남아 보이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블랙박스 하이페이스리밀러 그리고 파노라마 슬로프 들어가고요.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갑니다. 핸들 열선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통풍 시트가 양쪽으로 모두 들어갑니다. 이 차량 버튼 시동 들어가고요. 스마트키 들어갑니다. 530만 원 일단 가격적으로 너무 싸죠. 하이브리드 K5. 자, 첫 번째로 추천드릴게요. 자, 두 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중고차는 1년 보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처럼 1년 보증해주는 그런 업체와 거래하시면 1년 동안 그래도 무사하게 잘탈수 있겠죠. 그만큼 차에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가 대한다는 거겠죠. 두 번째 차량, 더뉴 스포티지 R 모델입니다. 이륜구동이고, 이 시간 차량 보기 전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사람을 다스려도, 게으른 자는 종사리를 면치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일찍 심은 재는 일찍 거두고, 늦게 심은 재는 늦게 결실을 맺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음대로 될 겁니다. 차량 설명 드릴게요. 자,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일단 휠도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상당히 넓습니다. 트렁크의 공간도 750만원이고, 가격이 너무 싸네요. 12만 키로에 14년식인데, 보자 가격이 750이라 너무 싸네요. 타이어트에도 좋고요이 차량은 좀 사고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싸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성능 점검 매연은 8% 그리고 아 역시나 이쪽에 보시면 교체가 좀 있네요 사이드 쪽으로 방금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미세 누유는 없네요 요 정도 사고차 하나 둘셋넷 다섯 개네요 상처가 일단 상처가 너무 많아요 일단 상처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가격만 싸다면 추천드리겠는데 일단 가격이 뭐 조금 싼데 상처가 다섯 개 있는 차량을 사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보류할게요.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차량은 K5, 또 K5를 가지고 왔네요. 이 차량 볼게요. K5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 770만 원. 그리고 13년식이고 10만 9천0로 일단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서 좋아요. 이 차량은 주행거리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외관의 색상도 하얀색. 성능은 검 먼저 볼게요. 자, 렌트료 없고요. 그리고 오, 완전 무사고네요. 완전 좋아요. 완전 무사고. 미세니우 와, 없네요. 좋아요. 이런 차 좋아요. 기다렸던 그런 차량이죠. 자, 완전 무사고 미세니 없는 차 이런 차는 무조건 사야겠죠. 자, 3일 전에 매입한 차량입니다. 루프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70% 이상 남았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 운전석에 들어갑니다. 전자 파킹 오토 홀더 기능 들어가고요.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다 들어갑니다. 와, 괜찮네요 이 차는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자, 프레스티지 등급 770만 원 추천 드립니다. 일단 주행 거리가 마음에 들어요. 이 차는 금방 팔것 같네요. 컨디션이 좋고 일단 가격이 일단 너무 싸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새로 들어온 차량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온 차량은 추천을 안 드려요. 자, 올해 묶인 차량들은 추천을 안 드립니다. 굳이 뭐 추천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안 팔렸겠죠. 자, 다음 차량은. 어... 바로 이 차량인데요. 준준형 모델이에요. 혹시라도 준준형 첫 차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죠. 첫차 원하시는 분들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K3 모델이고요. 트렌디 등급입니다. 750만원이고, 15년식이고, 9 6 0 0 0 k m 입니다 디자인은 상당히 예쁘고,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범퍼 디자인 정말 예뻐요. 그릴도 예쁘죠. 그물망 그물이죠. 이 차량. 전체적으로 외관도 아주 예쁘고, 관리가 잘 됐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에코시스템 미끄럼 방지 핸들 열선 들어가고요. 하이패스 루밀러는 없고요. 블랙박스만 들어갑니다. 파이어 트레드는 그래도 적당히 남았네요. 조금 흙이 묻어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공간 정말 깨끗합니다. 실내 공간, 시트의 상태 아주 이 정도면 뭐 A급이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선 시트 양쪽에 들어갑니다. 미끄럼 방지 옵션 들어가고요. 자, 이 차량 9만 0 0 k 로 탔고요. 그리고 출퇴근용으로 정말 추천하고 싶은 그런 차량입니다. 차량. 이 정도면 뭐 너무 좋죠. 펜다교환 하나 있고요. 그리고 미세누이는 없어요. 좋아요. 좋네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저라면 출퇴근용이나 아니면 첫 차로 어, 구매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좋아요. 합격입니다. 합격. 이런 차 사세요. 다음 차량 볼게요. 자 오늘은 제가 500에서 1,000만 원대 가성비 좋은 차 어떤 차가 있을까 주제로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모델은 다음 모델은 바로 하이브리드 한번 또 볼게요. 하이브리드 가지고 왔습니다. 자 950만 원 프레스티지 완전 무사고 차량에 그리고 LED 범퍼 하단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호미력 없습니다. 키두개 있고요. 나름 나름 좋네요 이 차량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가 거의 뭐새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와, 그만큼 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다는 거겠죠. 하이피스뉴뮬러 블랙박스 들어가고요. 좋아요. 버튼 시동 스마트 키 들어가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갑니다. 자, 성능 점검 볼게요.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좋아요. 이런 차. 미세니 없네요. 좋아요. 이런 차는 뭐 무조건 사야죠. 이런 차는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이런 차는 무조건 사야 돼요. 이런 차는. 이런 차를 사야 경쟁비가 안 들어갑니다. 950만원 추천 드릴게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고차는 중고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경정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공업사에서 차량 확인하고 구매하는 그런 딜러한테 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굳이 저희가 아니더라도 공업사에서 꼭 체크하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차 값이 너무 비싸게만 사지 않으면 되는 거죠. 아, 오늘 다음 차량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쓸만한 차량이 많이 없네요. 생각보다. 새로 들어온 차량 중에서 한번 계속 보고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로 살수 있는 새로 들어온 차량 자 스포티지 R 모델 준비해 봤는데요. 자 다음 모델 자더뉴 스포티지 R 일6구동의트렌디입니다자 930만원이고 15년식에 13만 키로예요. 와 일단 연식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너무 짧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상당히 나빠 보이지 않네요.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좋아요. 블랙박스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루링크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에코 시스템, 핸들 열선까지 전부 들어가네요. 허영 버튼 시동 들어가고요. 성능 점검 볼게요. 매연은 6% 나오고요. 매연 합격이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완전 무사고 차량. 성능도 미세누이도 전혀 없네요. 좋아요. 미세누이도 없고, 매연도 없고, 사고도 없다면 당연히 합격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차량은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런 차량은 겁먹지 마시고 구매하세요. 다음 차량 볼게요. 자, 쓸만한 차량, 자 경차 빼고 추천 드릴게요. 경차 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렇죠? 다음 차량은 더뉴 K7 한번 보겠습니다. 더뉴 K7, 자이 차량 더뉴 K7입니다. 2.4구요, 프레스티지 등급 720만 원, 13년식이고 14만 킬로입니다. 일단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추천 드릴게요. 이 차량 나쁘지 않죠? 가져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성능 점검 먼저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렌트 기록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사고가 없어요. 그리고 미세누이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점, 뭐, 이런 점 때문에 이런 차를 사야겠죠. 좋아요. 그리고 시트 상태 보세요. 와. 정말 깨끗하죠. 이 정도면.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9인치 들어갑니다. 타이어 트레드 적당히 70% 이상 남았고요. 휠도 블랙 휠. 아, 예쁘네요. 싸제 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핸들 열선, 그리고 DIS까지 들어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튼 시동, 그리고 미끄럼 방지 옵션, 드라이브 모드, 같이 들어가고요 k7 로그 멋지게 들어가고요 하이패스 훌 하이패스 그리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 좋네요 좋아요 이런 차 그리고 기아 레버가 약간 바뀌었네요 전자식으로 이런 점도 마음에 드네요 어, 이 차량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사고가 없잖아요 일단 미세누이도 없고요 완벽합니다 720만원 추천 드릴게요 중고차는 아무래도 가격이 싸면 좋겠죠 싼차, 그런 차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싸면서 좋은 차, 그런 차만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바로 K5 디럭스 등급 580만 원. 일단 가격적으로 승리했죠. 너무 쌉니다. 10만 키로 밖에 안 탔고요. 11년식입니다. 여유롭게 출퇴근용, 그리고 첫 차로 이런 차량 구매하시면 정말 속안 썩이고 잘탈수 있다는 점 믿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제 경험상 이런 차 정말 좋아요. 썰루프 있고요. 일단 무조건 고장이 안 나려면 주행거리가 짧아야 됩니다. 짧은 주행거리는 거의 장고장이 안 나요. 연식 대비 이 정도면 정말 주행거리 짧아요. 580만 원 정말 좋죠. 자 그리고 사고 하나 둘 교체 두개 있었고요. 이쪽에 이쪽에 그리고 미제유 하나 있네요. 가스켓 쪽에. 그리고 전혀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뭐이 정도면 합격입니다. 위세누유는 당장 수리하는 게 아니고 누유로 바뀌었을 때 수리를 해도 됩니다. 지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업사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추천을 드렸고요. 자 500에서 1000만원대 가성비 좋은 차량 오늘 기아차만 추천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차량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